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진정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또 그 아름다움으로 이 인생의 희망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들은 이 고난의 삶에 또 헛되고 덧없는 의미 없는 삶에서 희망을, 위로를,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좌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정말 살맛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름다운 능력, 아름다움이 줄 수 있는 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거짓에, 위선에, 진정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치장이 되어진 것, 우리가 무엇에 미혹이 되어서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름답다 말하는 것,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가지고 아니면 실망을, 후회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어떠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모밖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실망을, 대단한 실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여인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아름다운, 남자다움 같은 것들 때문에 매력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지만 정말 실상 그 사람의 인간성, 그 마음의 부족함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움은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변하지 않는, 추하지 않은, 위장된, 위선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 진실된, 또 능력을 가진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답기에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 아름답다라고요?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으로 매력을, 그 이름 때문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어떠한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그의 가치를 그의 능력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일들 그가 행하신 일들 죄가 전혀 없으신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죄와 상관이 없는 그의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의 아름다움은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눈에 보기에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 그 파워는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영향,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 죄된 것들을 그의 마음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이끌어주며 변화시키며 성장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가 만들어낸 그가 이루어낸 그 아름다움은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것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단들의 특징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가? 우리들의 의, 우리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무리 훌륭하게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와 그 아름다움과는 정말 견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작품이 그의 헌신이 그의 충성이 그의 순종함만이 아름다운 것이죠. 왜 그 위에 덧칠을 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위에 덧칠을 하여서 왜 그림을 망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명화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화가가 그린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아이가 그림을 완성시키겠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가 그 그림에 덧칠을 합니다. 그 작품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범죄함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나의 의 나의 작품, 나의 공로, 나의 종교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그의 의로, 그의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하여 기쁨을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이 내 마음을 내 생각들을 맞춰 살아간다라면은 내 삶에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의 완전함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생각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를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변화를 능력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소망을, 활기를, 감동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